아하, 다들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그렇게 심각해? 이것은 중대 사안입니다. 맞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야. 곤란해, 정말.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 내 자아가 튀었어. 이번 도서관 청소 담당은 예술부입니다. 응? 뭔가 짚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럴 리가. 보조사사들도 전부 데리고 어디 숨었나 봐. 청소라니? 너희들에게 청소를 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을 텐데. 각자 담당하는 방의 관리는 자유이지만 함께 이용하는 복도는 돌아가며 청소를 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일을 더 벌리네. 혹시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지는 않아. 다행이다. 그래서 서로 고민하고 있었어. 내 자아가 대체 어디로 숨은 것일까 하고. 자, 여기 내 자아. 뭐야? 어떻게 된 거지? 도서관에서 너희를 찾고 데려오는 것쯤은 나에게 일도 아니야. 내 자아! 복도 청소 순서는 지키기로 약속했잖아. 자기 차례에 도망치다니 너무해. 술 냄새가 진동하는군요. 뒤에 예술부 보조사서들까지. 이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무슨 사정인데? 말이나 들어보고 싶군요. 자자자, 내 자우도 다음에 조심할 거야. 응?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안 그래? 아니요, 저는 들어야겠습니다. 내 자우! 나도 청소하는 것이 싫지만 하려고는 했다고. 그런데 혼자 넋두리하던 도중에 롤랑이 농땡이치기 좋은 장소를 알아냈다면서 술을 좀 나눠주면 알려주겠다고. 그러면 청소를 안 해. 이 친구가 아직 많이 좀, 어? 많이 취했네. 술도 약하면서 참 술을 좋아한단 말이야, 어? 롤랑, 내 자의 말이 사실이야? 아니, 그럴 리가. 그러고 보니 당신에게서도 옅은 술 냄새가 나는군요. 실망이야. 야, 미안해. 나도 내... 아니, 오늘 청소는 물론이고 너도 청소 당번에 끼도록 해. 뭐?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저도 이번 일은 눈감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청소 잘 부탁할게. 롤랑도 혼자서 일을 더 벌리네요.